강민구 선수는 좀 지금부터 또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쉽게 세트 포인트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한 세트를 내주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뭐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죠, 강민구 네. 선수는. 2세트 이제 강민구 선수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 강민구 오, 선수는, 뱅크샷을 보내요. 확실히 PBA 경기의 묘미죠. 네. 같은 포메이션이라도 선수의 개성, 또 자신의 어떤 맞는 공략법을 또 택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쓰리뱅크 오, 강민구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강민구 선수가 첫 시즌 별명이 강뱅크였잖아요. 네, 근데 원뱅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50번째 뱅크샷, 투어 개인 통산 511번째 뱅크샷이었습니다. 투어 본인의 통산 511번째 뱅크샷이라고 장내 아나운서가 말해줬습니다. 원뱅크 넣었지, 아주 섬세한 플레이가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회전을 다 주고 아주 느린 속도로 빨간 공에 부딪혀야 됩니다. 네, 뱅크샷 연결됩니다. 첫 세트에 받은 데미지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연속 뱅크네요. 네. 1이닝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세트에는 장타가 두 선수 모두 없었는데요. 아, 장타는 없었지만 네. 또 절묘한 건 1점짜리 샷이 두 선수가 한 번도 나오질 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인데 왼쪽은 정교한 게두길다 정교함이 필요로 하죠. 네, 자,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세트에도 잠깐 짧게 아, 빠졌었는데 네. 강민구 선수가 빨리 이 부분에서 0점이 잡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4점까지만 왔네요. 이렇게 짧게 다시 한번 빠지는 공. 왼쪽으로 지금 가는 건 3-5 다 괜찮은 배치죠. 두껍게 놓고서 네, 직접 공략을 했습니다. 러시아. 한 점은 받아쳤지만 두 번째 공격은 쉬워 보이지 않아요. 5번의 결승전인데 전부 그 해외 선수들하고 외국 선수들하고 지금 결승전 치르는 강민구 선수죠. 네. 카시도코스타스 쿠드롱 팔라존을 네. 만났었죠. 느껴지기? 자, 좋습니다. 로딘라인 선수는 지금 뭐 호쾌한 스타일을 가지고 정교함과 호쾌함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로딘라인 선수는 원 쿠션에서는 뭐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교한 그 공의 다룸이 일단 베이스에 깔려 있는 선수죠. 굉장히 침착하게 점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팀리그에서 또 오는 압박감하고는 좀또 다른 네. 그런 차원의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아주 얇게 왼쪽 노란 공의 왼쪽 면을 노리면 직접 쓰리 쿠션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아주 정교한 플레이가 수반되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5 쿠션으로 가는 것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될수 없습니다. 네. 3를 노리는 준비 자세죠. 들어가면 또다시 흐름을 탈수 있는 그런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제대로 보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도 부드럽게 공략을 했고요. 들어갑니다. 와, 오늘 로딘라이 선수의 네. 플레이. 전혀 지금 뭐 결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플레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브릿지로 두께에 초점을 맞춘 공략이죠.
아, 정말 결승전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 브릿지로 정교한 두께를 일단 맞추겠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네, 정확하죠. 네. 바로 4대4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뭐 결승전에서 은고딘 나이 선수는 최상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뱅크샷 두 개로 강민구 선수가 만들었던 4점을 한 점짜리로 이렇게 쫓아갑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이 보여야지 이제 비껴치기 공략이 가능한데, 계속 오픈 브릿지. 네, 빨간 공 공략을 했고요. 이번에는 살짝 길게 벗어납니다. 아, 이렇게 또 4대4 동점으로 출발하는데요. 무시무시하네요. 네. 묘하게 두 선수가 지금 하이런 기록은 안 나오고들 있는데 네. 어마어마한 또 공격력들을 지금 뿜어내고 있어요. 흰 공의 오른쪽을 좀 얇게 하단 당점으로 좀 노려서 길게 뽑아내는 방법이 있죠. 살짝 끊어서 네. 아, 수준급의 공략을 보여주네요. 자, 강민구 선수의 득점. 네. 쉽지 않은 배치를 받았었는데요. 멋진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프로다운 그런 공략입니다. 보통은 이럴 때 이제 길게 뽑아내는데 급급해서 네. 하단 당점을 많이 쓰고 좀 더 힘 있는 스트로크를 쓰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주 네. 꼭 알맞는 네, 그런 타법을 구사했어요. 흰 공이 오른쪽 장쿠션에 먼저 맞아야죠. 아, 좀 많이 끌린 것 같아요. 아, 이건. 이렇게 연속 득점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5 쿠션을 설계한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목적구에 좀 신경을 좀 썼어요. 그러면서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얇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공의 당점을 좀 많이 내린 것이 네. 네, 화근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단타는 처음인데요. 그렇네요. 한 점 기록하고 들어갑니다. 원뱅크가 지금 은근히 나이 선수가 공략하기 좀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느리게 쳐야죠, 일단. 네. 하. 와, 이런 건 놓치지 않는군요. 제가 이제 원뱅크 구사할 때마다 거의 이제 느리게 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네. 저 좁은 틈을 파고 들어갈 때 충격력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각이 크게 꺾이면서 노란 공이 오른쪽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필수는 바로 느리게 치는 겁니다. 거죠. 와, 이렇게 느린 원뱅크 오늘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속도도 적절했지만 두께를 또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두께가 좀 얇은 게 아닐까요? 네, 옆돌리기가 짧게. 아, 여기서 실수가 나오네요. 지금은 뭐 공이 오히려 이 노란 공을 좀 얇게 맞추는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노란 공을 좀 두툼하게 쳤어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네. 너무 완벽한 플레이를 하려다가 지금 뭐 자충수가 돼버렸어요. 강민구 선수는 3이닝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엄상필 선수가 올 시즌 또 개인 투어에서 좀 주춤했죠. 아, 지금 뭐 100위권 바뀝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남은 투어에서 정말 뭐 크게 뭔가 한 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걸어서. 네. 네, 포쿠션으로 가야 되는데요. 잘 내려오죠. 네. 다시 한번 뱅크샷 성공하면서
박민구 선수가 이제 한 점 다시 앞섭니다. 확실히 뭐 강뱅크라는 별명이 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백샷 공략 정교하게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힘 있는 옆돌리기. 1세트에서 옆돌리기를 좀 스피 돌고 사다가 짧게 한번 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 뭐 안 들어갈 거면 뒤로 남아서 빠지는 게 더 낫다. 네. 적극적인 스트로크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네,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줬고요. 네. 뭔가 좀 조심하다가 아끼다가 뺐을 때 제일 그 뭐 소위 말해서 좀 김샌다고 할까요? 네. 스핀으로 어우 좋아. 아, 네. 네. 다시 연속 사점. 조카인가요? 그리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달아나는 점수를 강민구 선수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붙어 있는데요. 네, 대회전을 가야죠. 네. 세븐 쿠션 노렸습니다. 서서히 각이 좁혀지고 있는데. 자, 강민구 선수 드디어 장타로 네.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네. 두 선수가 보여주는 지금까지 경기는 정말 뭐 최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네. 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다 경기를 잘하고 있어요. 키스 정교하게 네. 두께 처리 잘했고요. 그리고 득점까지 좋습니다. 연속 6점. 1세트에 좀 데미지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전혀 그런 데미지를 내가 언제 입었냐 네. 새로운 마음으로 세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림 없이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두 뱅크 멋진 선택이죠. 자, 아, 네. 참 투뱅크가 눈에는 바로 이 길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길이에요. 네. 그러나 투쿠션 지점에 정확히 계속 떨어뜨리는 건 그건 뭐 불가능하죠. 6점을 만들어낸 강민구 선수 11대 6이 됐습니다. 깊게 한번 숨을 쉬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예, 구사할 수가 있죠. 마지막이 당점인데 조그만 틈이 하나 있죠? 어우, 네. 와. 그래도 설마 저 틈으로 갈까 싶었는데요. 뭐 이건 뭐 운이라고 네, 봐야죠. 은고딘나이 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뭐 거의 다 한 네. 거라고 봐야죠. 이건 뭐 3쿠션, 4쿠션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조절한다라는 건 뭐 실제 불가능합니다. 원백은 넣어치기 나왔어요. 흐름이 아주 좋은 강민구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뱅크샷이 지난해 다섯 개째죠. 2세트 정말 뱅크샷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아, 네, 절묘하게 또 두 공이 딱 모였습니다. 지금 흰 공과 빨간 공이요. 뱅크샷으로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이게 또 뱅크샷으로 연결이 되면 그대로 2세트 마무리가 되죠. 회전을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회전을 거의 쓰지 않는
네, 그런 강점이죠. 자, 쓰리뱅크. 아하, 빠졌습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은 왼쪽은 맞췄지만 저득해가지고는 부족하죠. 네. 자, 뱅크 두 개로 시작했던 2세트, 뱅크 두 개로 마무리를 하나 했는데 마지막은 놓쳤습니다. 결정을 했다가 좀 마지막에 오른쪽에 회전이 약간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처음에 겨눴을 때보다 실제 임팩트 할 때는 좀 회전이 좀 들어가는 그런 당점이었거든요. 단장단으로 길게 바로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커브를 좀 이용한 감각적인 스트로크를 구사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했어요.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그대로 7점 차. 강민규 선수가 첫 세트에도 세트 포인트에서 놓치고 지금 세트를 빼앗겼잖아요. 네. 자, 이번엔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 오, 네, 이렇게 다시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 왼쪽 회전의 양이 좀 많았어요. 조금 더 당점을 회전의 양을 좀 줄였어야 됩니다. 네. 야, 근데 이걸 뭐 얼마큼 줄일까요? 이 정도 이렇게 빠지면. 네. 아, 저런 건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뭐, 저 공이 거의 뭐 붙어 지나갔잖아요. 네. 오, 이번에도 또 한 번 놓칩니다. 네, 회전의 양이 좀 많았어요. 왼손 스트로크도 뭐 좋습니다. 네. 3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은고 선수. 정교하게 지금 장장단 더블 쿠션. 네,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치에서 뭐 가면 교과서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세트 포인트 강민구. 2세트 강민구 선수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점수 차이가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지금은 세트 포인트 끝낼 수 있을 땐 확실하게 마무리 져주는 게 필요한 게 네. PBA 시스템이에요. 그 하나를 남겨서 잡히는 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안정감 있게 오죠. 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8분 만에 자, 1세트를 먼저 내줬던 강민구 선수. 2세트는 시작부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출발을 했고요. 네. 마무리도 좋았습니다.